말하기 테스트.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험지를 덮어놓고.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어보고. 자, 민준아, 이거 가져가야 된다 했지? 김민준.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묻습니다. 선생님, 봐봐, 여기 말이 좀 신세계. How many people? The more? How many people? 물이, 그 물이 있지, 이거 물 마시는 데인데. How many people? 자, 준비가 안 됐나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How many people? 뭐라고? How many people are there? 한단 말이죠. How many people are there?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뜻, how는 무슨 뜻이고, 얼마나, many는 많은, people은 사람들, 그 다음에 are there는 있니? 오케이. 있다는 뭐예요? 있다. 있다. 뭐뭐 여러 개가 있다 할때뭐 써요?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할 때, there are죠. 뭐뭐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있다야, 있니야? 있니? 그러니까 묻는 느낌이 들도록 써야 되겠죠? 그래서 there are를 묻는 느낌이 들도록 고치세요. 뭐? Are there? 묻는 말이 된단 말이죠. How many people are there?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How many people are there? 채연아, 오늘 가져가고 꼭 가지고 가. 그렇지. 시험지 냈니, 채연이? 그다음 계속해서 9명, 9이라고 얘기하고. 9. 오케이,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9명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니? How many people are 그렇지,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4, 4가 아니고 4, F는 F답게 4. 4. 자, 얼마나 많은 사자들이 있니? How many lions are 그렇지. How many lions are there? 뭐라고요? How many lions are there? How many lions are there? How many lions are there?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계속해서 2. Two. There are two lions. 이 말이 뭐야, 원래. two는 뭐가 생겼냐? 여기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뭐라고 물어봤더라?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many lions are there?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예, two란 말은 뭐가 생겼단 말이냐? There are two lions에서 two만 남겨둔 거예요. There are도 여기 있었고, lions도 있었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There are가 무슨 뜻이라고? 여러 개가, 뭐뭐 여러 개가 있다. 근데 여러 개, 뭐, two lions가, two lions, 사자 두 마리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There are 하면 뭐뭐들이 있다. Two. Okay. 자,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원숭이들이 있나요? How many monkeys are there? How many monkeys are there?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몇 마리 있는지, 오케이, 아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사자 두 마리가 있다라고 할때 얘기해줬어. There 그렇지, there are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면 되겠죠? There are Seven 그렇지, there are seven
monkeys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일곱 마리의 원숭이들이 있어요. There are seven monkeys. There are seven monkeys. 오케이, 잘했고요. 오늘은 말하기 시험 짧게 해야 될 것 같아. 시험 치고 밴드 나가도록 하세요. 가만히 진짜가. 그리고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는데 묻는 문장에는 물음표 없으면 틀렸다 할 거야. 알겠지? 1번이랑 몇 점 많은데. 잘했습니다. 1, 2, 3.